주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참 닮고 싶은 인물이 한 분이 있다면 바로 갈렙입니다. 사실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기까지 계속 광야에 그러한 그 시험과 연단을 통했고, 또한 그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참 85세가 돼서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갈렙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에게 약속하신 저 산지, 헤르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선언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갈렙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원래 그 갈렙은 정통 히브리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그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사람의 피를 가지고 그 유대인 속에 들어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 비주류 속에서도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순종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45년 동안 청년 때에 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일 때도 그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떠나지 않고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갔을 때 소식이 없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춤을 추며 이렇게 참 우상을 숭배할 때도 거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여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도 그는 결코 그 모세 지도자의 그러한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쪽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정탐꾼의 그 열두 정탐꾼 중에서도 오직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우리가 차지할 땅이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한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나중에 참 모세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그 영적 지도자가 됐지만은, 그러나 갈렙은 이인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헤르몬 산지, 그 산지는 그 열두 지파가 다른 지파가 차지한 모든 산지보다도 가장 어려운 산지입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갈렙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 이 진취적이고 또한 건설적이고 또 확신이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갈렙,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순종한 이 갈렙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산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이 참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산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 의학 공부를 통해서 의사가 되게 해주셨는가? 또 거기다가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게 해주셨는가?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 그 산지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치유사역자라 되라. 하나님은 그러한 그 말씀의 언약을 요한복음 7장 23절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전인을 고친 것으로 내가 너희가 왜 노여하느냐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지를 향하여 어떠한 해방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름답고 참 마음에 들고 합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갈렙은 그러한 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직 외길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내가 너에게 저 산지를 주겠다.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그 갈렙이 열두 정탐꾼과 함께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그 헤르몬 산지를 정탐하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네가 밟은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갈렙은 어떻게 해서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됐는가? 그 갈렙의 특별한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러한 성품이 무슨 성품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첫째로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여호수아 14장 8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다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들은 참으로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며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이렇게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성된 종이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요새 뭐 강아지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뭐 한 반려견으로 인해서 아마 뭐한 3,000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참 반려견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게 좀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좀 소개 좀해 주십시오 하고 강아지를 판매하는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여기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놈이 제일 충성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강아지를 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네 번이나 다른 손님들에게 팔았는데 네 번이나 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직 주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 한 주인을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참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강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와 같이 정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갈렙 도우입니다. 개라는 말이에요. 개. 예. 참그 어떻게 해서 개가 됐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그 유대인의 그 순수한 혈통이 아닌 자들을 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다가 그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 추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이란 하나님의 진정으로 충성한 그러한 충견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따르는 순종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그러한 갈렙의 믿음의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충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충성한 자예요. 그러나 눈에 보일 때참 충성하는 것처럼 이 아이 서비스 하는 또 과잉 충성 이건 사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아부 아첨꾼이지요. 이태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인 바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과 온유가 별명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인격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러한 그 믿음의 갈렙처럼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잘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오직 일편단심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다. 이것만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그 산지는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약 4천 피트, 4천 미터로 말하면 약 1000미터 고지에 있는 그 요새와 같은 서금입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지형이 많이 험한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가나안 정복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정복한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인 것이에요. 거기에 사는 자들은 아주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산지에 그 산지를 오르면서 단련한 그 체력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회담했던 장소를 경호한 것이 구루카 용병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루카 용병은 바로 네팔 지역의 그 높은 산지에서 그 지형에 따라서 특별히 훈련된 타고난 심폐 기능을 가진 이러한 용맹스러운 전사예요.
이와 같이 그 아낙 자손들의 거주지, 그들은 정말 마치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메뚜기와 같을 정도로 그들은 키골이 장대하고 체력이 아주 뛰어난 자들이었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갈렙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 헤르몬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있다는 받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 때. 한 가지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모를 때 성경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한 것이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머지 하나는 그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그 방학을 마치고 학생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등록한 순서에 따라서 학생 기숙사가 그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너가 원하는 방이 어떤 방이냐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가장 먼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숙사 사감이 어떤 방을 원하느냐, 먼저 선택권이 있으니까 선택하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고 남은 방이 하나 있으면 그 방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 햇빛이 잘 들고 또 남방이 또맨 먼저 들어오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그러한 방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다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 남은 방, 졸업할 때까지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학생이 그 학교의 총장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롯이 참그 선택한 것, 너무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많이 그 재산이 커지다 보니까 약대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양치는 종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우리가 갈라서야 되겠다. 너무 이게 우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막 자꾸 섞이게 돼서 자, 이제 네가 운이 좌하니 선택을 하라.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고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선택하리라. 이렇게 해서 조카인 롯에게 그 먼저 선택권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롯이 보기에는 당연히 아름다운 곳, 참으로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옆에는 막 수풀이 우거져 있고 마치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당연히 그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롯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느 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땅인지 몰랐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자기는 척박한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결과를 보게 되면 롯과 그 가족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결국은 빠져나와야 되는
부인은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는, 또 그리고 나와서 두 딸과 비윤리적인 그러한 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모압과 암몬 그 후손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를 때 여러분이 스스로 택하는 것은 좀 삼가하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이 먼저 선택하게 하고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성경적인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러나 이 갈렙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이게 내게 주신 산지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응답을 받은 확신이 있는 자들은 결코 그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저 땅은 모세께서 살아계실 때 당신도 들었거니와 나에게 준다고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그 강력하게 강구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헤롬온 산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갈렙에게 그 산지를 축복하며 차지하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야심과 야욕이요 탐심으로 어떤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는 타락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할 때도 이것이 내가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인가?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옳습니다. 긍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예스 하고 긍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노할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편 첫 번째 1장 1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No. 악인의 꾀 따르지 말라.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No입니다. No.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것도 No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번 부정했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하지 말라. 너할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NO! 하는 것이 바로 복에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은 딱 하라고 하는 계명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라고 하는 것이 8대이에요. 네 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거 하라 하는 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마 세 배에서 네 배 분명하게 많을 겁니다. 예.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미혹을 받을 만큼 이렇게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손주 그 상영이가 말이에요. 할아버지 오더니 갑자기 그 할머니 핸드폰을 가지고 오더니 말이야. 방탄소년단 뭐 불같이 뭐 그런 게 있대. 그걸 쳐다라 이거야. 그러더니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인데 그래서 그걸 쳤더니 그냥 막 같이 춤을 추면서 하는 거예요. 언제 이걸 들었을까? 좀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나. 그만큼 이 세상에 대한 이러한 그 충격파가 어린 아이들에게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못하죠. 왜냐, 친구들끼리가 그거 모르면 왕따 당해. 뭐, 알 건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그저 길을 키워준다고 그렇다 뭐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잘 생각하고 이런 것이 결코 영혼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대통령이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고 두 분이 감옥에 가 있고 이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이고 참 말할 수 없는 곤욕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근원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청와대에 말이죠. 이 박수 무당이 말이 목사의 탈을 쓰고 가짜가 들어와가지고 그 청와대를 점검한 거 아니에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는 결국은 그러한 것이 촉발이 돼서 부하의 총, 그 부하가 그걸 막았거든. 그러한 그 영적 무당, 박수 무당이 들어와서 그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그냥 그 영혼을 말살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는 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영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러한 비극을 만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근원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냐, 하늘에서 내려온 거냐, 아니면 땅 아래에서 올라온 거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세상의 뜻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너희는 지금 선택하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선택이라는 것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철학의 속임수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하는 멸망케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 아닙니까?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바른 선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땅을 부여받았다고 약속의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렙은 저 헤르몬 산지를 주소서 오냐? 오케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이제 가서 차지하라.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자들은 훨씬 더 체력도 강하고 능력도 있고 싸움꾼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능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런데 그 차지하기까지는 많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그저 접수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여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여러분, 미군이 마지막 일본군을 항복시킬 때 말이에요. 제일 많은 사상자가 그두달 사이에 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그냥 마지막 단발마의 비명으로 그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께서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는 확고한 것이에요. 승리는 이미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뱀과 전관을 밟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선한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체력 관리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체력이 안 되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말해요. 운동 시합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체력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체력 관리를 한다고 해서 몸만 그냥 역기만 들고 뛰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멘탈 훈련이 더 중요한 거예요. 75%의 멘탈과 25%의 몸의 체력. 이것이 진정한 운동선수로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몸이 받쳐줘야 돼요. 나이 먹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해지면 기도도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과 육신의 그러한 것은 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은 마음도 약해져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는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있는 싸움이에요. 그것도 웬만한 세상적인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 받을 그 상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진 고난과 핍박과 메마름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와 배고픔에서도 내가 받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이방인에 대한 그 전도의 소명을 이루기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그는 결국은 마치 전제의 부음같이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면류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이 원하는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저 산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실하고 순종하는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것을 우리는 매사에 잘 선택하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체력을 잘 갖춰야 합니다.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 또 지적인 능력을 많이 소유하고 한다 할지라도 체력이 따라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날개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날지 못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실 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질배가 되어 7날의 빛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날개를 고치실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받아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음박지 않아도 곤비치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렙같이 저 산지를 차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